채닝님의 목소리부터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채닝이랑 놀자. 혼자 두지 말고. 제가 그래서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여성분을 어떻게, 아무리 여성 안심 귀가길이라고 하고 아무리 여성 전용 주차장에 있다고 혼자 있다고 한들 어떻게 제가 혼자 두겠어요. 그래서 바로 의뢰해가지고 입구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보세요. 키워 뭐예요? 플랫사요. 뭐 어디 갑니까? 라인은? 저 유미 원챔이에요. 영영.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네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만들고 싶네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유감입니다. 저랑 사귈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네, 아니. 네 저는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있는데 베트남인이에요. 없을 것 같았는데. 베트남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번에 제가 출장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 그 베트남 수중 도시에서 쌀국수 먹다가 만났어요. 서빙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네. 그냥 번호 달라고 했죠. 아 처음에 그 의사소통이 잘 됐나요? 아 다 같이 영어 써요. 저 베트남 언어도 가능해가지고. 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와디캅. 왈라꼼냥꿍. 솔직히 말해서 헤어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왜요? 권태기 왔어요?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네.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약간 뭐랄까 이게 과연 이게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쵸. 똠양꿍을 평생 먹고 살긴 힘들죠. 아 그렇죠. 이제 뭐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배인 잘하시나요? 저 배인 장인이에요. 어 배인 잘하는 남자 섹시한데. 한번 기대할게요. 네 보여줄게요. 저랑 커플룸 되죠? 콩콩이? 그냥 대가리 콩콩 제가 쳐드릴까요? 여자친구랑 지금 한국 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 마사지 일하거든요. 아 안전한 아, 안전한 곳이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목욕탕 뭐 물다리 같은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마사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건마예요 건마. 저도 마사지,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제가 해드릴 수도 사실 있는데. 제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있어가지고 좀 그거는 불건전한 마사지. 아니 제가 건마 쪽으로 배워가지고 건건. 아, 불건전한 거 오히려 좋아? 네, 아 불건전한 거 오히려 좋다고요? 아, 네. 아이고. 아, 저, 왜요? 무겁나요? 제가 아, 오늘 저녁을 좀 많이 먹었더니. 몇 킬로예요? 130킬로 정도 나가요. 왜 말씀이 없어지셨지? 아니, 컨셉 잡지 말고 아, 몇 킬로예요? 아, 진짠데? 저 130킬로. 나가. 탈주해, 게임. 아, 탈주해. 아, 죄송해요. 안 아이씨, 가볼게요. 나 130이랑은 안 해요. 왜요? 130에 130 정사각형 몸매거든요. 아 이거 빨리 내려서 때려. 헛소리 하지 말고. 왜 가만히 해요. 오빠 무서워요. 저 끌리면 지지잖아요. 아니 그래도 너 이거 뭐 플랫 맞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근데, 플래티넘이긴 한데. 아니 근데 플랫 유미가 어떻게 가만히 그 궁둥짝 딱 붙여가지고 게임을 이딴 식으로 해요? 뭔가 이렇게 같이 쳐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아 봐봐요. 뭐해 어, 오빠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가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님 방송하시죠? 그니까 방송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연기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연기하는 네. 줄 알고 아, 연기하지 마세요. 저 BJ 하면 잘할 것 같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외모가 불합격이에요. 130kg 맞아요 근데? 아, 님도 하는데 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남자잖아요. 근데 전 사실 님을 잘 모르거든요? 아! 뭐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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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는데 나이스! 이거지! 오빠, 이게 나야. 이거 리신 오는데 홍해요. 내려서 해. 너가 해. 너가 만들어야 돼. 어. 야 리신 뭐야 어. 이거! 리신 눈 가렸노? 노? 아 저 부산 사람이라. 어 야야야! 막 나 대신 이거 아 타 리신한테 타. 아 없음 크림. 아. 아. 이거는 리신 탓이지 솔직히 인정? 인정하세요 빨리. 닥치세요. 예. 네, 닥치시고. 아 저 말 안 할게요. 아니. 아 님이 닥치라고 하셨잖아. 아니. 야야야 어 야 잡아보자 이거. 야 이 새끼들 못하네. 오빠 제가 다시 끌어드렸어요. 대충. 오케이. 큰일 났는데요? 아 괜찮아. 내가 이제 잡을게.
나이스! 오빠 어땠어? 섹시해요.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 잘하시네. 직배우 하다가 최근에 잘렸어요 제가. 왜요? 여성 배우를 터치하면 안 되는데. 터치했구나. 예, 네, 저도 모르게 네. 이게. 고소는 제가... 안 당하셨어요? 고소까지는 아니고. 제가 상대 여배우였으면 고소했을 듯. 퓨. 야, 쟤 왜 레드 먹고 있노? 노? 아, 저 진짜 저 그거라서 그래요. 부산 사람이라서. 아 뭔가 어 풀 빠졌다 풀 오빠 안 돼요 야야야 저도 죽여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아 미안하다 오빠가 아 이거 먹자 이거 맛있겠다 쓰레쉬 쓰레쉬 맛있겠노 이거 먹읍시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나중에 현상금 먹자고요 아 현상금이 먹자고 그냥 저거 먹지 말고 오빠를 먹어주면 안 돼 오빠 맛없을 것 같아요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빠 그냥 지금 방송화면 보고 와봐봐 젠틀한 탑? 오빠 19살한테 플러팅 영상이 있네요 아니 아니 그런 거 보지 말고 논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오빠 논란이 좀 많네요 게이가 듀오를 생기면 구하면 생기면 아, 어, 얼굴만 딱 보고 오라고 임마 어때? 노코멘트 할게요 아, 이 날씨 싸가지고 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솔직하면은 저 별점 테러 당할 것 같거든요 아 그치 이판 끝나고 나 1점 줄려 했어 주댈 뻔했누 오빠 별점 5개 주시면 안 돼요? 나 잘할게요 뭘 잘하는 거 한번 보고 그럼 내가 어, 왜 따라 더 있노? 아 좆됐다 와우 야 나 렉사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나는 근데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해 나는 약간 여자가 돌격컷한 여성분을 내가 좋아해 그래서 오빠가 옛날에 해화역에서 그 페미 시위할 때 거기서 이상형 많이 만났겠다 어 거기서 헌팅하러 갔어 오빠가 혹시 성공했어요? 닥쳐 오빠가 2판 끝나고 좀 마사지 좀 해줄까? 저 2판 끝나고 어. 바쁠 것 같아요 아, 방송 데뷔 안 하고 싶어? 아, 예. 해도 오빠랑 방송 안 하고 싶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 컨셉이잖아 130kg 아니잖아 너 이거 뽀샵한 거야? 아 조금은 했죠 보정 아 그럼 너 130kg 아니네 왜 컨셉 잡아 그래 오빠 저한테 측은다고 안 할 거 죄송해요 근데 오빠 돈 주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어? 너 이 아니 뭘... 오빠 돈 주고 롤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롤? 아 오빠 리타 어 경험자지 어 리타 좀 해봤어 저 몇 번째 여자예요? 너 뭐 나 셀 수도 없는데 사실 에이 오빠 티어 보면은 나오는데 저 오빠 골드던데 돈 많이 안 썼던데 정직향한 계정이 있어 친구야 리타 네 번째 계정이야 오빠 리타에서 아... 좀 유명인이야 아 소문이 났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소문이 났어? 어떤 식으로 네, 났어? 정확한 얘기를 모르는데 그냥 소문이 조금 안 좋게 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판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서비스 이런 거 안 되지? 네 안 돼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야 친구야 서비스 없어? 네 없어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 저도 리타에다가 어. 소문한 게 던질게요. 이거 안 돼, 그건 안 돼. 오빠 이 계정까지 정지나갈 순 없어. 오빠 여기 10만 원 질렀어. 근데 왜 저한테 자꾸 협박하세요? 서비스 달라고. 서비스 3만 원 이런 거 없어? 오빠 근데 오빠 진짜 진상인 거 뭔지 알아요? 뭔데?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한 5판 이렇게 넣어주면서 서비스 없냐고 하는데 오빠 딱 한 판 넣어놓고 지금 저한테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거는 치킨도 10마리를 먹어야 한 마리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 뭐야? 한 판 주고 서비스를 논하다니. 그럼 오빠 카톡만 주면 안 될까? 나중에 같이 방송 한번 해보면 투지폰사야. 너 이게 본 직업이야 그럼? 아 지금은 이거 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오빠가 너 먹여 살리면 안 될까? 월 얼마 버는데요? 오빠 네. 월 3천 이상 벌어 아 블루다 레드님이 내아를 팔로우 해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또 바로 제가 바로 DM을 보냈어요 팬입니다 형님 그래 블루야 앞으로 잘하자 아 제가 진짜 쇼미 때부터 이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분께 한번 합방 제의 한번 해서 저도 랩에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래퍼 대 래퍼 레이블 대 레이블 도전을 받았네 랩 배틀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방구석 쇼미 느낌으로다가 유튜브계 논란 제조기 하고 스타리머 젠팝과 쇼미더머니 논란 제조기 하고 래퍼 플로다레드 합방 웅장해진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래퍼시고 저는 맞죠 유튜브계의 논란 그게 맞죠 그래가지고 아 말 나온 김에 제가 젠탑 나무위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논란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트러블메이커예요? 제가 그렇게 쓰레기 새끼인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젠틀한 탑이 탑신병자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허나 실력이 좋지 못한데 인성이 죄 이제는 나날이 줄어가는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의 자포자기
영상에서까지 트롤링 탈주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자신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 전형적인 몇백판을 하고도 플레면서 CR도 안 먹길 자뻑을 한다. 또한 한 시청자가 50만원을 후원했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과 50에서 0 하나를 잘못 붙여서 환불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영수증이나 증거를 보내달라고 한 후 이메일을 체크를 한 번 더 하지 않고 하지마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내가 이거 50만원 이거 보낸 사람 내가 그 수준호 때가 환불해줬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써. 내가 팩트는 인정하겠다 이거야. 맞아 내가 뭐 게임 도중에 패드립 한 것도 있고 악질적인 모습 보여준 거 맞아. 이 새끼들은 지들 생각을 참가해서 쓴다니까. 아니 걔 무자국는 새끼들이 지들 인생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관해서 쓰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모자란 새끼들이 어? 남글 적는 건 뒤지게 좋아해요. 아니 난 솔직히 맞는 팩트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제가 다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시청자들도 알 권리가 있어. 근데 지들 사견을 첨가해서 쓰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밥 처먹을 때 국물에다가 어? 돼지 분유 같은 거 첨가해야 돼. 이런 새끼들 지들 의견 첨가해서 이런 식으로 쓸 거면 날이 은신이 되자 유튜브로 다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초심이 엄마입니다. 우리 초심이가 자기 아버지 병원비를 몰래 훔쳐 후원을 했더군요. 이런 노잼 방송에 쏜다는 자체가 정신이 싫어. 모자란 아이인데다 아시고도 봐주시는 게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환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불 없어! 유튜브 그 본사 가서 환불 신청해. 나는 적당한 대가를 받고 내 리액션 보여드리고 감사 인사 했잖아. 환불 없어! 유튜브 사장한테 환불해달라 해. 방송을 하는 양문자를 내가 언제 항자를 하겠다 했어요! 아니 나 진짜 이런 새끼네 진짜. 아 근데 대단한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네 진짜로. 내가 언제 아.